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었던 거를 막 주워 담으려고 할 때 그거를 흔히 말을 취소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주워 담는 행위들, 그리고 혹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돌이키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장 동료에게 어제 화를 냈던 걸 사과했어요. 그런데 저를 자극하는 말을 하네요. 그래서 사과한 걸 취소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말을 주워 담으려고 하거나 혹은 말을 취소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요, 취소하다, 이거를 바로 영어로 번역해서 cancel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take back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ake back 하고 나서 여러분이 취소하려고 하는, 주워 담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거를 대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해서 그 말, 그것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take back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없고 take 대명사 back으로 얘기를 해서 take back 사이에 대명사를 넣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만 주워 담으려고 할 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을 돌이키려고 할 때도 take back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말을 좀 주워 담는 거에 집중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말을 취소하다, 주워 담으려고 하는 거 take back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말씀하시는 걸 취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 취소해요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쵸? 상대방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취소하시지, 막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때 cancel을 쓰겠어요? 그럴 땐 주워 담으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 take back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ake back your words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 취소해요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take back your word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Take back your words.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그 말 취소하세요 라는 표현 take back your words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번엔 거꾸로, 아, 제가 방금 뱉은 말을 좀 취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워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한번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바람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 wish I could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로 안 되는, 현실에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아, 제가 방금 뱉은 말을 좀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I wish I could take back 하고 나선 what I just sai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방금 뱉은 말을 좀 취소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엔 후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wish I could take back what I just said. 이렇게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말을 주워 담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라고도 응용 한번 해볼까요? 일단 너무 늦어버렸다, It's too lat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근데 뭘 하기에요? 그 말을 취소하기에, 주어 담기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것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땐 take back it이 아니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사이에 대명사를 넣어서 take it back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 주어 담기에 너무 늦어버렸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s too late to take it back. 아, 그 말 주어 담기엔 너무 늦어버렸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대명사일 때 take 대명사 back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잊지 말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는 Stacy에 대한 모든 말을 좀 취소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것과 그 대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했었던 말을 좀 취소하고 싶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we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핵심 동사는 그렇죠, 바로 take back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어요. Everything we said about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대상에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모든 것들, 이렇게 좀 강조해서 everything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과 관련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걸 about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e want to take back everything we said about Stacy. 되게 누구의 대상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everything we said about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제 당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을 취소하는 거, 일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take back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할 수가 없으니까 you can take back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일어난 일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을 취소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땐 you can take back what happened 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되돌이키는 거, 주어 담는 거, 취소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떠한 상황을 되돌이키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take back을 넣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You can't take back what happened 라고 말씀을 해 주셔도 좋아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말을 주어 담는다라는 그 취소의 느낌도 있었지만 마지막 문장처럼 어떠한 상황을 되돌이키다 라고 얘기를 하는 take back 한번 살펴봤습니다. take back, 취소하다라는 한국어 표현이었어요.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하죠. 죄송해요. 사과 드릴게요. 됐어요. 항상 화를 쉽게 내시잖아요. 제가 사과한 거 취소할게요. 아, 농담이에요. 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오늘 대화문에서는요 사과를 합니다. I'm sorry, I owe you an apology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제가 사과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owe you an apology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Never mind, 아우 신경 쓰지 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상대방의 이제 신경을 긁는 행동을 합니다. You always lose your temper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lose temper가 바로 화를 쉽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항상 화 쉽게 내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 취소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take back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I take back my apology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사과한 거 취소할게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과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take back my apology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I was joking. 아유 장난친 거예요. Don't take it seriously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라고 장난으로 한번 넘겨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take back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 말을 주어 담거나 혹은 상황을 되돌이키다 라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take back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취소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이제 강의를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